성탄절 연휴 첫날인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풀릴 전망인데 전국 곳곳에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성탄절에도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연일 북극발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홍천 내면의 기온이 영하 21.3도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철원 영하 18.2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서울도 영하 12.7도까지 떨어져 사흘 연속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낮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약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추운 날씨는 이어지는 만큼 동파 사고와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한반도 상공에 머물던 찬 공기가 물러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성탄절인 모레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 낮에는 영상 기온도 회복할 전망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은 큰 추위는 없겠지만 전국 곳곳에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에 최대 5cm, 서울과 강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성탄절에도 중부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연휴에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새 및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